자, 때는 2015년 8년 전. 자, 오늘 보는 선수는 이 선수네요. 바로 김건우 선수입니다. 김건우 선수가 이 당시에 1학년이었거든요. 경기고 1학년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속 득점을 잘 따라가지고 아주 애틋한 그런 모습이네요. 자신이 없었는데 1차 시작하기 전에 당시에 생각보다 잘 되고 무교 무대에서 엄청 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건우 선수의 등번호 72번은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이제 과거에 KHL 그리고 시카고 블랙호크스 시절에 달았던 72번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파나린 선수를 개인적으로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아이사키 테크닉 굉장히 뛰어난 파나린 선수로 기억되는데 네. 네. 김건우 선수도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파나린 선수는 지금 뭐 뉴욕 레인저스에서 10번으로 등번호를 바꿨는데 김건우 선수는 이제 72번 HL 안양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매슈 바젤 선수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매슈 바젤도 뭐 신양까지 차지를 했고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 큰 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빠른 움직임, 스케이팅이 뭐 판단, 참 좋은 선수. 그렇죠. 판단 상황 판단력 예, 상당히 뛰어난 선수인데 네. 김건우 선수도 게임 리딩 능력 상당히 뛰어났고 네. 그런 게임 리딩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그 데뷔골, 쇼트핸디드 골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파나린과 마젤을 좋아하는 김건우 선수 뭐 본인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묻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최근에 삭발을 했던데 아 그래요? 네.